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이번에 새로 시작한 그 Shall Habitacon of Course Halevos의 소개 글을 오늘은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요. 저는 이 레슨을 제 친구 메나켐을 위해서 데디케이트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영적으로 또 그리고 육체적으로 건강하시고 모든 것이 또 건강해지고 잘 돼서 하신께 영광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레슨을 시작할게요. 저번에는 그 라바이 바키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은 Shall Habitacon of Korvos Halevavos라는 책이고요. 이분이 라바이 바키아께서 저자 되시고요. 이분이 지금 요 말은 뭐냐면은 의지의 입문이라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들의 해야 할 의무들 중에서 하샴을 의지한다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소개글 전에 먼저 에뮤나하고 비타콘의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람반이 쓴 내용이에요. 람반은 에뮤나하고 비타콘 이게 이제 한국말이나 영어로 번역하면 이게 다 믿음이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혼돈하기가 쉽고, 그리고 에뮤나의 범위는요, 그냥 믿음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기에는 이것은 상상할 수 없고 너무나 깊은 뜻을 지니고 있는 우리가 정말 토라를 열심히 배워야 에무나가 뭔지를 약간이라도 알수 있을 것 같은 저에게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거 차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람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관계를 언급하시면서 비타코는 에무나의 자라난 결과물이라고 설명한다. 에무나는 나무와 같고 비타코는 나무가 생산하는 열매와 같다. 네, 아름답죠? 에무나는 그래서 비타콘 없이 존재할 수 있지만 비타콘은 에무나가 나았기 때문에 에무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하신께서 모든 사건을 통제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믿는 것은 위기의 순간이나 평온한 시기에 하심에게 의지하여서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한다. 이 책은 하심, 오직 그 복되신 분을 의지하라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이 장은 책의 입문, 이 장의 서문이다. 코보스 할레바보스 마음의 의무들은 왜 샬 하비타곤 의지의 입문을 그의 작품 중네 번째 입문으로 만들었는지 설명하면서 시작한다.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이전에 세 번째 샬에서 논의했던 샬 아보다 타 엘로킴, 하셈을 섬김을 충실히 수행할 의무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나는 하셈의 신하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에 대한 논의와 함께 그것을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것은 다음과 같다. 비타코는 토라, 즉 영적 문제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큰 이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하심의 모든 신하에게 모두 매우 중요하다. 크레보스 할레바보스는 비타콘의 다섯 가지 영적 혜택과 다섯 가지 세속적 혜택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비타콘 의지의 영적 이득 중그 다섯 가지 중에 첫 번째는 하인이 주인에게 의지해야 하는 방법으로 사람은 마음의 평안과 그의 복된 신에게 의지하게 된다. 두 번째는 하샴 안에서 신뢰하면 그의 행실이 다른 이에게 복종하지 않게 한다. 세 번째는 그의 의존은 그에게 안정감을 가져다 줄 것이며 세속적인 일에서 그의 정신을 맑게 할수 있게 할 것이다. 네 번째는 그는 그의 재정 상황에 상관없이 하샴을 종사하는 일에 그의 자원을 적절히 사용할 것이다. 다섯 번째는 거금의 재산도 그의 지속적인 하쉐만의 의지로부터 막을 수 없다. 와, 여러분은 어떤 것이 제일 좋으세요? 저는 이게 다
필요합니다. 제일 첫 번째를 오늘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1번. 하인이 주인에게 의지해야 하는 방법으로 사람은 마음의 평안과 그의 복된 신에게 의지하게 된다. 생존과 생계를 위해 무언가에 의존하지 않고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다. 그러므로 만약 하심을 그의 제공자로 의존하지 않는다면 그는 필연적으로 다른 실체를 의존하게 된다. 이것은 라바 이스켈 레벤스타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인용하고 참조는 주석 43과 함께 7장의 끝에 이 책의 끝에서 나온다고 하나요? 그 실체는 사람일 수도 있고 우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자신의 지혜와 부와 재능들일 수도 있다. 많죠? 진정한 하인은 모든 면에서 하심께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그는 필연적으로 하심이 아닌 어떤 사람이나 다른 것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주인에게 완전히 의지하는 하인과는 다릅니다. 더불어서 누군가가 하심이 아닌 다른 실체에 의존한다면 하심께서는 그로부터 그분의 제공을 회수하시고 그가 의지한 자의 손안에 남겨두십니다. 무서운 말이네요. 예, 참조 구절이에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그들은 나를 저버렸다. 그 살아있는 물들의 근원을. 그들 스스로를 위해 수조를 팠다. 물을 담을 수 없는 그 깨진 산산조각난 수조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이에요. 이 참조글의 내용을 보면 하시엠을 저버렸다. 그 살아있는 물들의 근원은 예를 들자면 그 모든 축복의 근원 그리고 악이다. 대신 물을 저장할 수 없는 그 깨진 수조로부터 축복을 구했다. 예를 들어서 무력한 우상신들 그리고 더블 악이다. 이거는 두 배의 악이라는 거죠. 이게 라시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이것은 하심께 의지하던 것을 사람으로 바꾼 것과 같은 원리의 적용이다. 그래서 사람은 궁극적으로 물을 저장할 수 없는 깨진 수조이다. 그는 누군가의 필요들을 채울 것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당장의 필요를 줄수 있을지라도 그는 그것을 제자리에 고정시켜 보존할 수 없다. 이것은 레브하르의 말씀이시고요. 지금 보시면은요, 이것은 그 3000년 전에 지어진 그 예루살렘에 있는 수조를 archaeological 이걸 찾아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것을 엄청 크죠? 예,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완전 여러 가지 생각을 낳게 하는 수조입니다. 그 다음 구절은요. 그들은 그들의 명예를 풀 뜯어먹는 소의 모습과 맞바꿨다. 이거는 시편의 106장 20절의 말씀이고요. 참조 그 커멘터리에는 그 금송아지의 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하시엠께로의 믿음을 소의 이미지로 믿음으로 바꿨다. 소를 믿는 거예요. 만든 그 소의 우상을 믿는 거죠. 이거는 이제 셰못 32장 5절의 라시의 커멘터리였고요. 그러므로 오직 하시엠만에게 그의 의지를 두는 것을 실패하면 그는 하시엠께로부터 멀어진다. 더불어 그는 신빙성 없는 무언가를 의지하게 된다. 하시엠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의 의지는 오직 하시엠뿐이다. 예레미야 17장 17절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하시엠을 그의 의지로 삼은 사람은 칭찬받을 가치가 있다. 그리고 거만한 자나 거짓을 쫓아 빗나가는 이들에게로 돌아서지 않았다. 시편 40장 5절 말씀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러므로 하시엠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을 믿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한낱 육체를 자신의 힘으로 삼는 자, 그리고
개로부터 그의 마음을 돌린 자, 예레미야 17장 5절의 말씀이시고요. 그는 마치 사막에 홀로 서 있는 나무와 같아서 좋은 것, 선함이 오더라도 보지 못한다. 이와 반대로 축복받은 이는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8절 말씀이고요. 그의 잎사귀는 늘 신선하게 남아 가뭄의 해에도 걱정이 없고 열매 맺기를 절대 멈추지 않는다. 이 점에서 본문의 내용 밑에 나오는 신의 섭리도에 대해서 설명글을 읽어볼게요. 하시가카 프락티스. 하신께서 인간에게 찾아오는 축복과 불행을 잠정적으로 통제하시고 그분의 종들을 해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은 타나크를 통해서 분명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정도의 신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구절들 중에서 원 슈뮤엘 2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분은 신실한 사람의 발자취를 지키시지만 악한 사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다. 힘으로는 사람이 승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인간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에 근거해서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경건함, 즉, 하시엠과의 친밀함이나 그분과의 거리에 근거한다. 하시엠께 가까울수록 신의 보호와 도움의 정도는 더 커진다. 이런 점에서 친밀도는 그 사람이 얼마나 하심의 존재에 집중하느냐로 측정된다. 끊임없이 하심의 존재에 완전히 집중하는 사람은 항상 그분의 보살핌을 받으며 그분의 존재를 덜 아는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더 낮은 수준의 보호를 받는다. 책을 아무리 읽어도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한다고 해도 탄악을 얼마나 달달 외운다고 해서 하심의 존재를 다 경험하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마음에서의 나오는 이 갈망, 그리고 우리가 하심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노력, 수고, 이런 것들을 하심께서는 귀히 여기시고 저희 레비께서 하신 말씀 중에 지금 생각나는 것은 송아지가 엄마 젖을 먹고 싶어 하는 것보다 엄마 소가 송아지를 젖을 주기를 더 원한다는 인용 문구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심을 바라는 것보다 하심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그분께서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원하시고 또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리고 내가 이런 신이다라고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우리 하심이십니다. 이런 그분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그분의 존재를 안다는 것은 세상에서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보물이고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영상을 바로 보러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